안녕하십니까. 비행연구원의 이강희입니다. 자, 이번 과제는요, 비행기 후방부, 그리고 꼬리라고 하죠, 꼬리. 꼬리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된 용어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F-15죠. F-15에 있는 꼬리 날개가 좀, 틀리죠. 일반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날개가 좀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건 스테빌레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레이터 이건 잘 모르는데 나중에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여객기 전형적인 구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꼬리 날개. 일반 그 여러분들이 비행하게 되는 경비행기 역시 이와 같이 생겼어요. 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우리는 임페니지란 겁니다. 임페니지 후방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깃은 뭔가요? 그죠? 이건 화살입니다. 화살. 화살에 여러분들이 화살에 보면 그 깃이 다 달려 있어요. 깃이 안 달려 있는 그 화살 봤나요? 없습니다. 그 깃이 안 달려 있으면요, 제멋대로 갑니다.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것은 필요합니다. 또 물고기라든지 새, 꼬리 날개 없는 거 봤습니까? 꼬리 날개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뭐 이상한, 그죠?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꼬리 임페니지 후방부입니다. 후방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impenage, also known as the tail or tail assembly, is a structure at the rear of an aircraft that provides stability during flight in a way similar to the feather on an arrow. 화살의 그 feather, 깃과 같이 유사한 작용을 하는데 비행 중에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거, 안정성. 안정성이 나오네요. 안정성이 나와요. 어떤 안정성인가요? 예? 어떤 안정성이요? 그렇죠. Longitudinal stability, directional stability.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요. 그렇죠. 아마 확실하게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방부는 테일 또는 테일 어셈블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테일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테일 어셈블이. 어셈블이는 왜냐면 여러 가지로 돼 있으니까 후방부가 뭐 수평만 돼 있는 거 아니고 수직 안정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셈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 가지 프라이머리 컨트롤 서페이스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셈블이라고 합니다. 어셈블이. 하나의 그 전체 저 조합품이죠. 조립품. 그 구성품을 우리는 이렇게 테일 어셈블리 이것을 전체를 임페니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면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쭉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에어크래프트 임페니지 에어크래프트 임페니지 디자인이 나오네요. 설계는 어떻게 되나? May be classified broadly according to the fin, opposite the fin and tail plane configuration. 즉 항공기 설계, 후방부 설계는 핀이라는데 테일 플레인 형상이라고 합니다. 컨피규레이션. 형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핀이 수평 안전판 아래인데 저 티테일 같은 경우는 저 꼭대기에 달려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overall shape of the individual tail surface는 그죠? 개별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모양은 뭐냐? Similar to the wing plane form. Wing plane form과 유사하다. 그럼 여기서 wing plane form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날개 평면이라는 거예요. 평면에서 본 날개의 모양, 날개 평면을 본 모양 이런 것을 wing plane form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핀이라고 하네요. 핀. 아, 핀이 나왔고 이것은 테일 플레인. 그럼 핀은 뭡니까? 우리 지느러미, 지느러미. 쉽게 얘기해서 지느러미. 아시죠? 고기 지느러미 다 핀이죠. 핀 있습니다. 핀과 테일 플레인의 형상에 따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됩니다. 다음에는요. 자, 이게 전형적인 여러분들 이제 경비행기를 처음부터 이제 탑승을 하게 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점검하다 보면 이렇게 된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을
다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뭡니까? 호리젼털 스테빌라이저죠. 호리젼털 스테빌라이저. 수평 안정판.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수직 안정판. 우리가 제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일 이렇게 많이 해요. 버티컬 스테빌라이저는 이걸 핀이라고 하고. 핀. FIN. 그죠? 그 다음에 호리젼털 스테빌라이저를 테일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테일 플레인 하는데 그 용어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호리젼털 스테빌라이저 수평 안정판,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수직 안정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수평 안정판은 고정된 거예요. 고정돼 있지. 이게 움직 일부 이제 대형 항공기 같은 게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스테빌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고정된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 고정된 표면 뒷표면에 엘리베이터라든지 라다가 붙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승강타죠. 라다는 방향타죠. 이거 붙어 있어요. 이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가동 표면이에요. 가동 표면. 그죠? 그걸로 이제 피치, 엘리베이터는 피치하고 라다는요? 여행을 조정한다. 조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엘리베이터라든지 라다 그 뒷표면에 트림 탭이 있어요. 트림 탭.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라다와 엘리베이터를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컨트롤 서페이스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이것을 프라이머리 컨트롤 서페이스. 그러면 여기에 달린 트림 탭은요, 프라이머리를 보조하는 보조 비행 조종면 또는 2차 조종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한번 다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제 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임페니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 그러면 분명히 수평과 수직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개도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일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티테일이잖아요. 이런 가끔 볼수 있죠. 티테일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크루스폼이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 꼭 십자 형태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스테빌레이터입니다. 스테빌레이터. 일반 그 비행기에도 있는데 대부분 전투 항공기에서는 이런 스테빌레이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스테빌레이터가 무엇인지 뭐 일단 그냥 기억만 하십시오.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룰 겁니다. 스테빌레이터. 그러면 한번 저 관련된 이게 모아놓은 건데요. 똑같아요. 같은 위치. 이거 디테일이죠. 이게 디테일. 그죠? 디테일 이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이제 크루시폼이라는 거. 십자형이죠. 그죠? 중간에 달려 있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스테빌레이터. 앞으로 이제 고성능 또는 전투기, 고속 항공기는 스테빌레이터는 반드시 우리는 다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테일 플랜이 나오네요. 테일 플랜. 테일 플랜이 뭐라 했습니까? 아, 그렇죠. 호리젼털 스테빌라이저랬죠. 호리젼털 스테빌라이저. 호리젼털 스테빌라이저 또는 테일 플랜이라고 합니다. 테일 플랜이라도 많이 나와요. 그 운송용 같은 데 문제집 보면 다 이제 테일 플랜이라고. 아, 이 테일 플랜은 호리젼털 스테빌라이저다. 이런 건잘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런데요. 스몰 리프팅 서페이스라고 하네요. 스몰 리프팅 서페이스. 뭡니까? 작은 양력 발생 표면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양력 발생 표면. 스몰 리프팅 서페이스. 어디에? 테일 플레인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메인 윙, 메인 리프팅 서페이스 뒤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죠? 메인. 픽스 윙 에어크래프트. 그다음에 as well as other non-fixed wing aircraft.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자이로플랜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헬리콥터에 소개할 때 호리젼털 스테빌라이저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하시나요?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거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기능을 한번 봅시다. 기능 좀 기능을 단단하게 알아보면 테일 플레인은 스테빌리티와 컨트롤 조종을 제공한다. 그죠? 테일 플레인은 스테빌리티와 컨트롤을 제공하는 조종하는 역할을 제공한다. 특히 in particular, tail plane help adjust the change in position of 뭐 center of gravity, CG 위치를 변경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뭐 왜? 왜 그럼 CG가 변경되냐를 이제 설명하고 caused by change in speed, attitude. 그죠? 속도가 변할 수도 있고 attitude 즉 자세도 변할 수도 있고요.
fuel consumption, 연료 소모함에 따라서 무게중심 위치가 변할 수도 있고, 또는 dropping cargo or payload, 그죠? 카고 화물을 내렸거나 어느 여러 가지 페이로드를 내리거나 위치를 변경했을 때 반드시 CG가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절한다. 이거를 조절해 주는데 매우 위험하다. 뭐가? 테일 플레인이요. 그죠? 네, 테일 플레인이. 그러면 테일 플레인 usually has some mean allowing the pilot to control the amount of lift. 그죠? amount of lift. 그러니까 테일 플레인에서 생산된 그 양력의 양을 조절을 제어할 수 있는 하도록 한다는 거죠. 수단을 테일 플레인. 그럼 뭐 이게 뭐라는 겁니까? 그죠? 그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this in turn 다시 말해서 goes nose up. 그죠? nose up, nose down, pitching moment on the aircraft. on the aircraft. used to control the 피치 조정, 피치 조정, 결국 피치 조정이란 거죠. 피치 조정 뭐라 했죠? nose up, nose down. 피치 모멘트를 한다 이런 거예요. 하는데 기하는 게 뭐라? 테일 플레인이다 이런 뜻이죠.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테일 플레인의 기능을 이렇게 쭉 요약을 해놨는데, 아, 스테빌리티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댐핑. 댐핑은 뭡니까? 이렇게 점점 이게 진동이 감쇄하는 거예요. 점점 진동이 감쇄하는 거. 댐핑. 그 다음에 리프트. 아, 양력이 발생을 한다. 양력을 발생하는데, 양력을 발생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아, 네가티브. 포지티브인데, 포지티브 양력은 뭐잘 알잖아요. 그냥 위에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가티브 리프트를 생산을 하더라. 테일 플레인은 테일 프레인이 네가티브 양력을 생산을 한다. 그것이 결국은 롱리튜디널 스테빌리티에 기여한다. 그렇죠? 스테빌리티에 기여하더라. 이게 참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한번 관련된 용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잘 기억을 상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그 핀이 나오네요. 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렇죠. 버티컬 스테빌라이저라고 했죠.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또는 버티컬 테일이라고도 합니다. 버티컬 테일이라고도 해요. 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그죠? 그리고 이 핀은 버티컬 스테빌라이저하고 라다하고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구조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역시 다이나믹 스테빌리티하고 그런 거죠. 이제 테일이 이것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쉽게 볼수 없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건 두 개로 돼 있네요. 테일이 수평은 테일 프레임에다가 이제 버티컬이 두 개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요 밑에 있는 것은 테일 프레인에다가 버티컬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참 보기가 힘들어요, 요새는. 근데 요거는 또 V자 형태로 되어 있네요. 아, 이것도 이런 건,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볼수 있어요, 이런 거는. V테일이라고 합니다, V테일. 또는 러더베이터. 잘그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나중에 한번 또 다룰 겁니다. 러더베이터. 러더베이터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어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에 말할 용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상기를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아, 여기서 미드 날개 중앙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뒤에도, 아, 이건 아래에서도 이거 어떤 방향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아래에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 이것은 이제 벤트럴핀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테일 붐이 두 개죠. 그죠? 테일 붐이 두 개.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이제 수직 안정판, 수평 안정판은 하나지만 2개가 이제 수직 안정판이 걸려 있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물을 여기 본 거니까, 실물은 이건 이제 이런 것이 벤트럴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어크래프트 펜에이지는 역시, 아, 크게 나눠서 핀과 테일 핀. 그러면 핀은 뭐라고요? 버티컬, 테일 프레임은 호리존탈, 수평.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고정 날개 항공기가 다 테일 프레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카나다라든지 테일리스, 플라잉 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테일 플레인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뭐 이런 그 테일리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있다라는 용어만 한번 잘 기억해 두셨다. 다음에 나올 때꼭 한번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V-tail 말씀드렸죠. 아까 그 그림 봤죠? V-tail, Vertical Stabilizer, 러더, 그 다음에 테일 플레인이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두 개의 V자형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다이아고널 서페이스를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V-tai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거 이제 결론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결론을 한번 내용을 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앞에 언급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뭐 요약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과제는요. 이번 과제는 후방부에 대해서 후방부 주요 구조 그리고 그 용어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